국정화 반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 멤버하고 이제 피아, 데이브레이크, 10cm, 로큰롤 라디오 등등등.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국정화는 일단 역사 왜곡 떠나서 일단 국정화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역사를 이제 나라에서 쓰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승환 가수께서 이 국정화 이 문제로 콘서트도 열고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어요.